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R2D2하고 R5D4를 약간씩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먹선도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스티커가 너무 작은 부분에까지 붙이는 스티커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이 붙이기도 힘들 뿐더러 이게 그 보통 ATP, 그 이제 에어로나, 그러니까 비행기나 뭐 장갑차, 탱크 같은 거 만드는 밀리터리나 건담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부분에 데칼이나 스티커를 붙이기보다는 평면인 부분에 레터링, 그 주의라든가 뭐 그런 글씨, 부대 마크 뭐 그런 걸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스티커가 됐든 데칼이 됐든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그렇지 않았는데 이 스타워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도 굴곡이 있는 부분에도 스티커나 데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붙이고 나서도 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두 가지 모델은 그냥 좀 넓은 부분에 붙이기 쉬운 부분, 뭐 나중에 관리도 좀 쉬운 부분에만 좀 붙여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R5D4 이 녀석은 스티커만 좀 붙여주고 그리고 R2D2는 먹선을 좀 더 추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매뉴얼에 지금 각 부위마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의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면서 붙였던 곳 한두 군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외에 작업하는 건데 이게 자 볼까요? 보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붙이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좀 과감히 생략하고 보면 몸통 부분에 넓게 들어가는 원래 이제 색칠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스티커로 대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우선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먹선을 좀 넣어줘서 그냥 디테일만 조금 더 뚜렷해 보이는 정도로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조립하면서 작업했던 스티커 몇 개 붙인 것 말고 나머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바디에 들어가는 빨간색부터 이 스티커가 됐던 데칼이 됐던 작업할 때는 손으로 띄어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칼날 끝에다가 먼저 붙인 다음에 다시 옮겨 붙이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몸통에 빨간색 스티커 먼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 프라모델을 전문적으로 막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좀 만들어 봤던 그런 것만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대충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맞아요. 대충 하는 중이고요. 이게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뭐 다 모르니까 언급해 드리기도 애매하고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좀 접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도구라든가 재료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정도만 가성비가 그래도 좀 있겠다 싶은 정도의 작업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르니까
정전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달라붙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 이 어렸을 때처럼 뭔가 이 정밀한 작업은 잘 안 되네요. 정전기 때문에 자꾸 먼저 가서 달라붙네요. 좀 삐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냥 흰색인 것보다는 좀 낫죠? 여기하고 뒤쪽에 뭐 일단 스티커는 어느 정도 붙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R5는 그냥 넓은 색 빨간 스티커하고 헤드에 줄, 그 뒤쪽에 빨간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스티커하고 원래 플라스틱하고 약간의 무늬가 있는 스티커가 여기에 이제 좀 붙여줬고요. R2D2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동그란 스티커 두 개하고 렌즈 같은 거 주변에 검은색이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붙여줬고요. 원래 스티커 자체가 R2D2는 몇 장에 부착하는 곳이 몇 군데 없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스티커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넓은 부분, 눈에 좀 잘 띄는 부분만 부착을 해줬고요. 나머지 버튼 같은 곳에 붙이는 스티커들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략을 하고 이제 R2D2에 먹선 정도만 넣어주는 걸로 해서 디테일은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먹선 펜이 건담 마커 이거 그레이색하고 건프라 트윈 마커 이 검은색이 있는데 어느 게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한번 회색으로 먼저 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두껍게 나오네. 그렇죠? 좀 두껍게 나오네요. 이거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한 번씩 닦아줘야겠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먹선을 그리고 있는 거는 홈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가 파져 있는 홈 부분이라서 나중에 그냥 이 휴지에 휘발유 좀 묻혀서 닦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 홈 부분에도 좀 잘 들어가는 곳이 있고 잘 안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러네요. 이 도료가 완전히 굳기 전에 한번 닦아볼까요? 이 정도만 칠을 한번 해보고 휴지를 좀 평평하게 해서 이번에는 휘발유로 그냥 바로 뿌려가지고 바로 묻혀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좀 약간 이게 부패
만든 이 마카펜이 그렇게 뭐 깔끔하게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는 좀 깊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엔 얕게 들어가고 그런 게 있네요. 그 이 홈 자체가 부품 구성이 약간 깊이 파여 있는 부품도 있고 그냥 얕게 파여 있는 부품도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진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곳을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약하게만 이 지금 마카펜 저 먹선 펜이 제가 구입한 지가 몇 년이 지난 거라서 지금 원래가 이런 색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발해서 지금 그런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원래가 그레이 색을 사긴 샀는데 거의 1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어요. 저 마카펜이. 뭐 그냥 안 써도 뭐 프라모델에 안 써도 뭐 다른 곳에 쓰지 않을까 그러고 그냥 남겨놨던 건데 원래 그 프라모델 할 때는 열심히 조립할 때는 에어브러쉬도 있어가지고 도색도 그걸로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귀찮아지면서 피규어 같은 거 사고 그러느냐고 도색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안 쓰느니 다른 분 쓰라고 팔아버렸거든요.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냥 그거 팔 때 얼마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아, 제 목에 좀 너무 진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닦아보겠습니다. 다른 데가 닦일 것 같은데. 뭐 먹선도 어느 정도 작업을 다 끝마쳤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먹선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깔끔하게 넣진 못했네요. 보면은 여기저기 좀 지저분하게 묻은 데도 있고 이게 먹선이 그냥 휘발유로 먹선을 그려주고 휘발유로 닦았는데 깔끔하게 안 닦이고 막 무슨 지우개 똥 나오듯이 계속 딸려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먹선 펜도 이 휘발유에 그 지워지는 걸 확인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워지다가도 이게 자꾸 막 이 지우개 똥처럼 검은색이 좀 계속 묻어나오는 게 아 이게 몇몇 군데가 그래서 좀 깔끔하게 안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아쉽지만 뭐 이 정도로만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R5 D4는 먹선을 안 넣고 그냥 스티커 작업만 해주고 R2 D2는 스티커가 애초에 붙이는 곳이 몇 곳이 없어서 그냥 먹선 작업을 좀 해주는 걸로만 했고요. 보면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이런 패널 부분에 선이 있으니까 뭔가 구분돼 보이고 아,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처럼 깔끔하게 안 돼서 아, 저도 아쉬운데요.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요거 이제 비교는 한번 저 돌려보면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R2D2 R5 D4의 디테일까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쳤다기보다 각각 작업을 조금 나눠서 했죠. 스티커 작업, 먹선 작업.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방향으로 이제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뭐 되겠죠. 그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예전만큼 제가 깔끔하게 작업을 못했다는 게 저도 사실 약간 아쉽긴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저번에 이 세 가지를 주문할 때 이 세 가지 모델을 주문할 때 그 다스베이더가 그 쇼핑몰에 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시켰었는데 이번에 다스베이더하고 그리고 이 스톰트루퍼 다음에 샌드트루퍼가 지금 새로 발매가 됐거든요. 그거하고 AT-ST 세 대를 또 주문을 해서 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씩 또 다시 조립과 디테일 작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작업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